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뭐 대표님께서는 로봇 관련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하고 계신데 업종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뭐 시장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뭐 대부분의 테마들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과 그런 로봇 그런 것들 좀 앞으로 성장성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조달청에서 이제 자율주행차, 뭐 공공, 조달협의체적 발족을 좀 하면서 뭐 대구시라든가 그다음에 조달청, 그리고 한국산업, 기술평가 관료라든가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, 뭐 한국조달연구원 등에 이번에 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있다 보실 것 같고 LG전자 쪽에서도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 시장에 좀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어요. CJ 대한통과 이걸 물류 로봇 공동 개발에 대한 내용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이제 로봇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 쪽으로 보자는 말씀드리고 뭐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율주행 로봇을 해서 배달 사업까지 좀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로봇과 관련된 뭐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. 시장이 하락할 때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업종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? 네, 코리아 FT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연료 탱크 내부 증발 가스의 포집 장치, 뭐 캐니스터라든가 뭐 연료 주입과 연료 탱크와 관련된 뭐 플라스틱 필러넷, 그리고 차량 내부 인터넷 부품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예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ADAS죠.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특허가 최근 한 6년간에서 한 3배 정도 좀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지금 부품 업체였지만은 이 ADAS 쪽으로 해서의 자율주행 대한 부분 시스템을 좀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, 기아 쪽에서의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한 기술 적용 서비스 실증을 시작한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상암이라든가 이쪽에서 자율주행 택시 차량들에 대한 뭐 운행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강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청계천이라든가 또 청와대 쪽에서도 좀 운행이 좀 될 수 있는 또 서울시에서 좀 지원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 레벨4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캘리포니아에서 음식을 좀 배송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뭐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2,940원인데요. 매수가 2,925원 잡으시고 목표는 3,750원, 손절은 2,7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